수입차 진단 정비 서비스인 엑스카캐스트를 운영 중인 트라이월드 홀딩스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중국 기업과 손잡고 한국의 정비 서비스, 즉 K정비 서비스에 나선 건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라이월드 홀딩스가 지난 29일 중국 베이징 왕징에서 중국 모바일 결제 기업인 토보코와 엑스카캐스트 서비스 MOU를 맺었습니다. 지난 2014년 말 국내 수도권에서 20개 정비 네트워크를 묶어 엑스카캐스트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중국 수입차 정비 시장 공략에 나선 것입니다. 엑스카캐스트는 보증기간이 끝날 수입차를 대상으로 워런티 운영 등 진단, 정비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입차 수리비에 가격 거품을 뺀 원스톱 차량 보증 정비 플랫폼인 셈입니다. 한국과 똑같이 중국 자동차 시장도 최근 수입차 비중이 늘며 과도한 수리비와 짧은 보증기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토보코는 보증기간이 끝난 수입차 운전자를 겨냥해 수입차 보증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의 엑스카캐스트에 러브콜을 보낸 것입니다. 我们公司的强项是在移动互联的研发能力跟推广能力，那么这次呢跟 한국의 엑스카캐스트 合作之后呢，可以整合他们的这个线下的一个资源，结合我们在移动互联方面的一个优势去实现共赢。 두 회사는 합리적인 가격 구조와 투명한 진단 정비를 자랑하는 엑스카캐스트의 플랫폼을 중국으로 가져와 수많은 수입차 운전자들의 마음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수입차의 과도한 수리비를 저희가 수리해야 한 교체가 아닌 수리에 의한 시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목적이 저희 엑스카캐스트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월드 홀딩스는 이번 MOU를 계기로 중국 시장을 시작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수입차 진단 정비 시장을 개척 중인 엑스카캐스트가 한국을 넘어 중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